서력 5012년, 갑작스러운 외계인의 침략으로 인류의 문명은 괴멸이 되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달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외계인과 그들이 만든 병기인 기계 생명체들이 지배하게 되죠. 서력 5204년, 달로 피신했던 인류는 위성궤도상에 부설된 기지에 안드로이드로 구성된 요루아 부대를 창설, 외계인과 기계 생명체로부터 지구를 되찾는 일명 요루아 계획을 실행하였고, 이로써 지구의 운명을 둘러싼 안드로이드와 기계 생명체 간의 기나긴 전투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대략 7000년 후 스베테노 존재와 호로빌 요니 디자인 사레테이르 세토시오 크리카에스 라센니 와타시타치와 토라와레 츠즈케테이르 니짱 니짱 いくら油を刺しても機械に家族なんかできませんよ。そろそろ始まりますね。비행 유닛을 타고 지구로 향하는 요루아 부대에 소속된 6명의 안드로이드들. 이들의 목적은 기계 생명체의 대형 병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파괴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목적지인 공장으로 향하는 도중 부대원들은 적의 공격을 받게 되고 주인공인 투비를 제외한 모든 대원들은 전멸당합니다. 투비より 오페레이터 6O 토키 이외의 기타와 全て 로스트した. 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예상される. 지시를 고. オペレーターより 2B 現地担当のナイエスと合流し地形情報を入手してください了解아니5명이순식간에당했는데한명더지원해준다고임무가수행이되나아무튼투비는본부의무리한명령에도기계답게그어떠한의문도품지않은채임무를속행했고목적지에쓸데없이화려하게착륙한다음압도적인전투력으로적들을모두쓸어버리고명령대로나인에스와합류합니다 2B さんですね僕は 9S ですあなたのサポートをするように指令を受けています。了解。この大きなノコギリが目標の超大型兵器ですか？違う。単なる防衛装置みたい。じゃあ、目標を探す必要がありますね。僕は飛行ユニットがありますから、外から見て回ります。わかった。私は内部を中心に調べてみる。計画대로나누어져공장지대를탐색하는두사람。ナインエス는그동안단독임무만수행하다투비와함께작전을수행할수있어서기쁘다말을하는데요투비는이런그에게기계가감정을가져선안된다며혼을내면서도자신을투비씨가아닌투비라고부르라는등그녀나름대로나인에스를배려해주는모습을보여줍니다뭐이렇게훈훈한대화를주고받으며공장에있는기계생명체들을학살하던두사람은공장밖에서이번임무의목표였던대형병기와마주치게됩니다俺は목표超大型兵器発見이건체급이완전에반데저런걸쓰러뜨리라고번뜩무모해보이는전투로보였지만인류군의최신형안드로이드요로아타입인투비와나인에스는서로힘을합쳐적에게피해를입히는데성공하는데요하지만적이최후의발악을하는과정에서투비를지키려던나인에스가그만도리어큰부상을입게됩니다今から修復する。もっと止血シェルとロンリーウイルスワクチン。それと。非推奨。当該 9S のバイタル低下は、この場での応急処置を止めること。うるさい！いいから出して！トゥービー、言って。黙って！僕たちは、兵士です。
その戦い、誇りを。装備 HO229 コマンド677受諾。使用者を 9S から 2B に権限移譲、 2B の承認を求む。お願い。わかった。9S의 비행 유닛에 탑승하여 전투를 재개하는 2B. 한편 9X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해킹 능력을 활용해서 2B를 도와주었고 목적대로 대형 병기를 섬멸하는 데 성공하죠. 이가게! 고아레라! いや、その必要はないみたいです。そんな、なかなかうまくは行かないみたいです。準備はできました。ブラックボックスを。分かった。神聖ブラックボックス反応による敵大型兵器の殲滅。生成を許可します。 2B、 あなたと共に戦えて光栄でした。私もだ。임무를 완료한 다음 요로아 부대의 거점 벙커에서 눈을 뜨는 2B. 자폭 공격으로 보디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9S가 그녀의 데이터를 기지로 업로드한 덕분에 2B는 임무와 관련된 기억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이에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9S를 찾아가는데요. 9S,ありがとう.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데이터를 기지에 업로드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その記憶を僕は持っていません。あの地域は通信帯域が細かったですから、多分あなたのデータをバックアップする時間しか確保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僕の記憶はあなたと合流する直前までしか残っていません。そう。人類に栄光あれ。人類に栄光あれ。잠시 시간이 지나고 요로아 부대의 사령관으로부터 호출을 받는 2B와 9S. 사령관은 지상으로 내려간 대원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레지스탕스 부대와 합류해 그들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명령에 따라 지상으로 내려온 두 사람은 레지스탕스 캠프의 리더인 아네모네로부터 사막에서 흉악한 기계 생명체가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사막 지대로 향합니다.
아네문의 정보대로 사막지대에선 호전적인 기계 생명체들이 공격을 해오는데요. 이들을 섬멸하가던 투비와 나인에스는 전투 중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느끼며 도망친 독특한 개체를 발견하고 이 녀석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쫓아 사막에 묻힌 도시의 가장 깊숙한 구역까지 들어간 두 사람은 마치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듯한 기이한 생명체 무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난다. これは 大好き. 大好き. 두비. 미미오 가시자 다메데스. 이쇼니 이요. 이쇼니 이요. 닦고. 닦고. こいつらに心なんかない. ただ 人間の言葉を真似しているだけだよ. 破壊しましょう. 大好き. 好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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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슴? 뭐 가슴이 좋다고? 잠깐, 방금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암튼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던 기계 생명체들은 투비와 나인에스를 발견하자 갑자기 공격을 시작하지만 오히려 두 사람에게 학살을 당하는데요. 그 순간 이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들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生命体です。 안드로이드 타입의 기계 생명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기에 일단 공격부터 하고 보는 투비와 나인에스. 처음에는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적이었지만 이내 경악할 만한 진화 속도를 보여주더니 차츰 두 사람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이에 위기를 느낀 투비와 나인에스는 서로 힘을 합쳐 적의 심장에 칼을 꽂아넣는데 성공합니다. 해치웠나? 붕괴되기 시작한 사막의 도시에서 탈출한 두 사람은 일단 사령부에 새로운 타입의 기계 생명체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를 받은 사령부에선 새로운 적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는 한편 투비와 나인에스한테는 다음 임무를 내려줍니다. 임무의 내용은 최근 연락이 끊긴 요로아 부대의 탐색. 다행히 부대원의 블랙박스 신호가 아직 살아있었기에 두 사람은 곧바로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지하도를 지나 유원지로 보이는 어떤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 유원지의 기계 생명체들은 특이하게도 기쁘다, 행복하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적인 투비와 나인에스를 공격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특이한 상황에 의문을 품은 채 계속 블랙박스 신호를 추적하던 두 사람은 유원지 안쪽에 세워진 성에서 유로와 부대원들을 납치한 원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오페라 가수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기계 생명체. 이 녀석은 마치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더 예뻐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투비와 9S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납치했던 유로아 부대원들까지 무기로 개조해 두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잔인한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혼자서는 근접전에 특화된 투비와 고도의 해킹 능력을 지닌 9S를 당해낼 수가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임무 때문에 쓰러뜨리긴 했지만 왠지 감정을 지닌 것 같은 적의 행동에 찜찜함을 느끼는 투비와 나인에스. 이후 성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성문 앞에서 백기를 들고 서 있는 특이한 기계 생명체들을 발견하는데요. 이 녀석은 부서진 기계 생명체를 쓰러뜨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며 투비와 나인에스를 자신들의 마을로 초대합니다. 기계 생명체의 제안이라 의심스럽긴 했지만 정보 수집을 위해 제안에 응하기로 결정한 두 사람은 기계의 생명체를 따라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대표로 보이는 어떤 기계 생명체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私たちはあなたの敵ではありません。トゥビ、機械生命体の言うことなんて信じちゃダメです。確かにあなたたちにとって私たち機械生命体は敵です。私の名前はパスカル。 파스칼의 제안에 따라 마을을 살펴보는 투비아 나인에스. 이곳의 기계 생명체들은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째,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를 원한다는 것. 둘째, 어른과 아이로 역할이 나누어져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며 생활한다는 것. 셋째, 부모와 자식, 누나와 동생 같이 서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등 마치 인간의 마을을 보는 것 같은 독특한 기계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파스칼은 마을을 둘러보고 자신을 찾아온 투비아 나인에스에게 레지스탕스 캠프의 아네모네에게 전해달라며 연료용 여가 필터를 건네주는데요. 이후 아네모네에게 여가 필터를 건네준 두 사람은 그녀로부터 레지스탕스 캠프와 파스칼의 마을은 오랫동안 무역을 해왔으며 이곳의 기계 생명체들은 무해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정보를 입수한 투비아 나인에스가 파스칼 마을에 대한 처분을 고민할 틈도 없이 사령부로부터 도시에 적의 거대 병기가 출현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에 두 사람은 해당 병기를 파괴하라는 명령에 따라 출동합니다. 사령부에서 지원해준 비행 유닛에 탑승하고 거대 병기와 전투에 돌입하는 두 사람. 이전에 공장에서 싸울 때는 큰 피해를 입고 결국 자폭 공격까지 감행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고가의 비행 유닛을 두 대나 지원받아 손쉽게 거대 병기를 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허나 보통 일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법이죠. 敵兵器の振動、さらに増加中。戦闘地域の地下空間が共鳴しています。これはまさか数百年も姿を現さなかったエイリアンが 地下に いるだと。 그저 벙커의 명령에 따라 노예처럼 임무를 완수했을 뿐인데 외계인의 본거지까지 발견하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투비아 나인에스. 사령관은 지상의 모든 요루아 부대원들에게 외계인과 관련이 된 정보 수집을 명령했고 당연하게도 투비아 나인에스 역시 이 정보 수집에 투입됩니다. 이거 아무리 안드로이드라고 하지만 너무 막굴리는 거 아니야? 아무튼 거대 병기의 폭발로 인해 노출된 지하도를 탐색하던 두 사람은
외계인의 기지로 여겨지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該当する 정보는 ありませんね. 투비, 아래. 파괴された 에일리언의 母船が. 요코소. 와가 소조슈의 하카바에.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이전 사막 도시에서 마주친 안드로이드 형태의 기계 생명체. 자신을 아담과 이브라며 설명한 녀석들은 투비와 나인에스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계 생명체의 지성이 외계인을 능가하면서 창조주인 외계인을 자신들의 손으로 멸망시켰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인류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를 연구하기 위해 달 기지를 노리고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까지 털어놓고 곧바로 도망쳐버립니다. 아니, 지들 계획을 다 까발리고서 그냥 가버린다고? 암튼 다시 벙커로 복귀해서 사령관에게 지금까지 일을 보고하는 투비와 나인에스. 스데니 에일리언은 この 정보와 인류 회의で 결론이 될 までは 最高機密として扱うことにする。 くれぐれも 他言のないように。 はい。 君たち 2人には パスカルという名の機械生命体の 情報収集を命ずる。 え? あの怪しい感じの機械生命体ですか? 月面の人類会議からの通達だ。 特殊な個体の調査は 今後の作戦の重要な資料となるからな。 了解しました。 외계인의 전멸이란 중요한 문제는 일단 덮어두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파스칼로부터 정보를 얻으러 간 투비와 나인에스. 파스칼은 두 사람에게 자신의 마을 사람들과 유언지의 가이 같은 특수한 개체들이 외계인이 전멸한 이후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신들 말고도 숲에 나라를 세운 뒤 살고 있는 특이한 기계 생명체들에 대한 정보도 건네줍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투비와 나인에스는 임무에 따라 숲을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기계 생명체들은 자신들을 왕국의 기사단이라 부르며 왕을 위해서란 말과 함께 두 사람을 공격했고 공격해오는 적들을 물리치며 숲 안쪽에 있는 거대한 성을 발견한 두 사람은 이윽고 탐색을 이어가던 도중 성의 꼭대기층에서 기계 생명체들이 말하던 숲의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오사마... 뭐야 이거? 갓난아기야? 과거 안드로이드와 싸우기 위해 이곳으로 파견된 기계 생명체들은 숲이란 기계에게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거대한 몸체의 기계 생명체가 다른 기계 생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이후 자신이 직접 왕국의 왕이 되어 약한 동료들을 위해 에너지를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결국 부담이 되어 상냥했던 왕은 도중에 죽어버리고 왕국의 기계 생명체들은 갓난아이 같은 기계 생명체의 몸에 왕이 남긴 메모리를 넣은 다음 이 아이를 새로운 왕으로서 키우는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되었죠.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기계인 아이가 성장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숲의 기계 생명체들은 이 작고 귀여운 왕을 목숨 바쳐 지키겠다는 각오를 이어갔고 그렇게 소중히 보호받던 숲의 왕을 투비와 나인에스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상 밖의 왕의 존재에 당황하는 두 사람. 하지만 그 순간 투비, 아레 안드로이드다요. 시카모 아레와 요르하 타입じゃないか. 요르하 특수 스테이키타이를 확인. 파괴를 추천. 파괴? どうして? 나인에스, 이끄요. 투비! 정체불명의 요르하 타입의 등장에 당황하는 나인에스. 마침 사령관으로부터 해당 요르하 타입이 추격부대를 몇 기나 파괴한 탈주병 A2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투비와 나인에스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하면서도 일단 명령에 따라 A2를 공격하지만 공격을 받은 A2는 오히려 관심이 없다는 듯 두 사람을 쿨하게 무시해버립니다. 도스테 우라기탄데스카?
裏切ったの司令部だろ。A2가 도망치고 사령관에게서 그녀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는 INS. 하지만 사령관은 그 이상의 내용은 기밀사항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소독도 없이 레지스탕스 캠프로 복귀하는 두 사람. 마침 이들을 발견한 아네무네가 항공모함에 미사일을 보급하는 간단한 임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간단한 줄로만 알았던 이 임무가 항공모함이 초거대 기계 생명체의 습격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대규모 전투 임무로 변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온갖 힘든 임무에 빠짐없이 투입된 두 사람이었기에 이번에도 비행 유닛에 탑승해 이 거대한 적과 사투를 벌이게 된 2B와 9S. 하지만 적의 EMP 능력으로 인해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피해를 줄 수 없었는데요. 이때 9S가 지혜를 발휘해 항공모함에 보급할 예정이었던 미사일을 이용했고 결국 초거대 기계 생명체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초거대 기계 생명체 역시 죽어가는 순간 강력한 EMP 공격을 시도하면서 주변에 있던 유로아 부대 전원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2B와 9S를 포함해서. 추락した 夜 하부대의 소속과 救援 부대를 編成しろ. 2B 9S 死ぬなよ. 잠시 후 수몰된 도시의 해안가에서 홀로 눈을 뜬 2B. 정신을 차린 그녀는 곧바로 사령부에 연락해 9S의 위치를 확인해보지만 블랙박스 신호만 확인될 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고 결국 주변을 일일이 확인해가던 그녀는 부상을 입은 요루아 부대원에게서 9S가 추락한 곳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정보를 입수. 그렇게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을 이어가다 어떤 특이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우코소 와가 마치 와타시와 와타시타치 기카이 생명체와 인류에 興味가 아른다 아이야 가족 전쟁야 종교 인류의 기록을 読み解けば 他に 예를 미나이 複雑さに 미료される 바카리다 この 마치모 そうした人類への渇望が生み出した場所の一つ君たちアンドロイドの墓場にはもったいない崇高な場所だろ. 복제된 도시에서 전투를 벌이는 2B와 아담. 전투 도중 아담은 인류의 본질이 투쟁이라 말하고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다며 기계 생명체 네트워크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불사라는 이점을 포기한 채 전투에 임하는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적인 2B가 진심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그녀를 도발하기까지 합니다. 나이에스! 君의 ために 用意したんだ. 戦う ためには それにふさわしい理由が必要だろう. 貴様! 殺す! そうだ! その感情、憎悪だ! 来い! 투비!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투비와의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된 아담. 다만 그가 한 가지 간과했던 점은 2B는 9S와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재무덤을 판 아담은 2B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작은 9S를 건드리면 좆되는 거예요. 아주 좆되는 거야. 시끄러워.
暗くて冷たい。ナインエス。ナインエス。トゥービー。帰ろう。ナインエス。아담과의 전투 이후 부상당한 나인에스가 수리받는 동안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 투비. 한편 사령관은 기계 생명체 네트워크의 절반을 관리하던 아담이 죽자 다수의 기계 생명체들이 네트워크에서 단절됐다며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임무를 내리는데요. 이에 정보를 얻고자 파스칼에게 연락을 취한 투비는 그에게서 최근 네트워크로부터 독립된 개체들이 마을의 동맹을 제안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동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파스칼과 함께 그들의 거점인 폐공장으로 향합니다. 왠지 사이비 종교 같은 냄새를 풍기는 수상한 집다. 그래도 임무를 내팽개칠 수는 없었기에 투비와 파스칼은 안내자를 따라 교주가 있는 방에 도착하는데요. 광신도들이 가진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죽으면 신이 되어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제안한 동맹이란 상대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어 신이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런 정신나간 광신도들의 공격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는 투비와 파스칼. 한편 벙커에서 수리를 받고 있던 나인에스는 유로아 부대의 서버와 동기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노이즈를 감지하게 되고 자신과 투비의 데이터 동기화를 보류시킨 다음 노이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서버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는 유로아 계획 안에 인류의 수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달에 있는 인류회의가 유로아 부대를 만든 것이 아닌 유로아 부대가 인류회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는 것도 잠시 투비가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나인에스는 해킹을 통해 기계 생명체 네트워크로 침입한 다음 폐공장에 있는 기계 생명체를 원격 조종해 투비와 파스칼을 도와주러 이동합니다. 僕です! 나인에스です! 나인에스? バンカーからハッキングしてこの機械生命体をコントロールしています。 これから工場のシステムに侵入し、 お二人を脱出させます。 トゥビ、 無茶はしないでくださいね。 また後で会いましょう。 わかった。 お願い。 나인에스의 안내에 따라 폐공장을 탈출하는 투비. 중간에 공장으로부터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 어떤 공격도 먹히지 않는 일종의 무적 상태의 기계 생명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만 나인에스가 공장 서버를 해킹하여 적의 에너지의 공급을 막고 그 사이 투비가 적을 썰어버립니다. 무적이라니 상도덕 좀 지키시죠? 이후 투비가 공장에서 탈출한 것을 확인한 나인에스는 연락을 받고 사령관을 찾아갔다가 그녀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君が 메인 서버에 액세스していた 痕跡が 残っていた. そのことで聞きたいことがあります。司令官、ヨルハ計画の中に
月面人類会議の設立記録がありました。これじゃ順番が逆です。まるで僕たちヨルハ部隊が人類会議を作ったかのような。その通りだ。月面の人類会議サーバーは我々が設置した。じゃあ人類はもういない。正確に言えば人類は月には行っていない。月からの通信はプログラムで用意されたダミーに過ぎない。月に残っているのはわずかな人類の遺伝子情報だけだ。なんでそんなことを。異星人が襲来した時にはすでに人類は滅亡してしまっていた。このチップに全ての記録を保存してある。興味があるなら見てみればいい。どうしてこれを僕に。理由なく戦える者などいない。我々には命を捧げるに値する神が必要なのだ。自分で決めるんだな、これからどうするか。사령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정보에 따르면 외계인이 침략하기 이전인 서력 4200년경에 이미 인류는 어떤 전염병에 의해 전멸했으며 현재는 소수의 유전자 데이터만이 월명기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인류가 전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드로이드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유로화 계획을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인류가 월명기지로 도망쳤다는 위장 정보를 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9S가 뜻밖의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사이 폐공장을 탈출한 투비는 아내 모네로부터 긴급 지원 요청을 받아 레지스탕스 캠프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기계 생명체들의 습격을 받고 있는 안드로이드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형 아담의 죽음에 분노한 이브가 복수를 위해 기계 생명체들을 폭주시킨 결과였죠. 혼자서 다수의 적들과 사투를 벌이는 투비는 도중에 거대한 기계 생명체까지 등장하면서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마침 투비의 소식을 들은 나인에스가 도와주러 오면서 전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투비! 大丈夫? いや、 命中して다시 힘을 합쳐 이브와 전투를 벌이는 두 사람. 하지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브에게 아무리 상처를 입혀도 금방 회복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이에 투비가 시간을 버는 사이 9S가 이브를 해킹하는 작전을 세우고 이 작전이 결국 성공하면서 이브를 네트워크에서 분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브야! 네트워크에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이브. 이미 앞선 전투에서 큰 피해를 받은 투비와 나인에스는 이브의 공격으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지만 옆에 있던 포드의 지원 사격 덕분에 결국 이브를 제압해버립니다.
全部。ナインエス。失敗しちゃった。イブのネットワーク分離時に物理汚染されちゃったみたい。そんな。大丈夫、バンカーにあるデータで巻き戻ることはできるから。でもそれじゃ今の君は戻ってこない。そうだね、汚染データをバンカーにアップロードするわけにもいかないから。ナインエス。お願い、トゥービー、僕は君の手で。データ信号が共鳴し合って、生命体側に残していたみたいで、何か気づいたら周囲のネットワークの上で自我が再形成されたんだ。
こうやって複数の自我が統合されていくのは貴重な体験だから記録しておきたいんだけど、まだ保存領域へのアクセスができてなくて、とりあえずこの辺りにある敵のメモリーに多重化して保存しておいた後に、僕が自分のボディに戻ったという。よかった。機械生命体と私たちアンドロイドを分かつものは何だろうか。意志と感情を持つに至ったロボットたち、彼らが死の間際に振り絞る最後の叫びが、今もまだ私の中に残っている。뭔가 고생을 겪은 끝에 기계생명체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아담과이브를쓰러뜨리는데성공한2B 와 9S. 이에따라저기계생명체의세력에는큰혼란이발생하게되고요로아부대는이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대규모의총공격을준비합니다。現在、敵の指揮系統は一時的な混乱状態にある。この好機を逃さず、人類軍は機械生命体に対し総攻撃をかけることが決定された。無論、我々ヨルハ部隊も例外ではない。思い返せ、故郷を奪われた苦しみを。我々は諦めはしない。海を、空を、大地を、おぞましき機械生命体に奪われた地球を取り戻す。本作戦の成功をもって今ここでこの戦争を終わらせるのだ。人類に栄光あれ。人類栄光あれ。 2B に真実を告げることができないまま最後の大規模侵攻作戦が開始された。だけど僕はまだ知らなかった。この戦いの結末と僕たちの運命を。以上が命令です。理解できましたか。僕たちスキャナー部隊は総攻撃に備え敵の防空システムをハッキングで麻痺させる。その通りです。よくできました。なんか子供扱いされてる。気のせいです。2B 를포함한요로아부대원들이지상에안전히상륙할수있도록적의방공망을무력화시키는임무를맡게된스캐너모델들그중오퍼레이터인215의지시에따라임무를수행하던 9S 는그녀로부터임무완수이후전투가벌어지면되도록전투지역에서떨어져달라는부탁을받습니다。2B 도그렇고215도그렇고이녀석누님타입의안드로이드들한테너무사랑받는것같은데아무튼스캐너모델들의활약으로적의방공망이무력화되고잠시후요로아부대가지상에상륙하여본격적으로기계생명체들에대한소탕작전이벌어지는데요대규모의공습의전투는인류군에게유리하게흘러가는듯했지만그것도잠시갑작스러운적의 EMP 공격으로인해 2B 를포함한요로아부대원들은전부쓰러지고맙니다그리고한편 2B 의위기를알게된 9S 는그녀를구하기위해급히달려오는데ウイルス。トゥビー。ウイルス汚染。さっきの EMP 攻撃がトリガー。なんとかしないと。トゥビーを助けないと。해킹을통해투비에게침입한바이러스를제거하는 9S。하지만다른요로아대원들은이미바이러스에잠식이되어투비와 9S 를공격하기시작하는데요두사람은이예상밖의상황을사령부에게보고하려하지만어떤이유에서인지통신기능이침묵하면서현재의상황을보고할수없게되었고결국 9S 는이전폐공장에서대형병기를해치웠을때처럼자신과투비의퍼스널데이터를벙커로전송시킨다음블랙박스를이용해오염된요로아부대원들을모두날려버릴계획을세웁니다
2B 司令部 に 報告を. 눈을 뜨자마자 사령관을 찾아가 보고부터 하는 두 사람. 하지만 사령관은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2B와 9S를 의심합니다. 이야, 오센사れているのは お前たちじゃないのか? 違うんです! 2B, 9S! 貴様たちをウイルス汚染の疑いで拘束する! 待ってください! うっ司令官退避します。 이미 벙커를 기계 생명체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사령관을 데리고 탈출에 나서는 두 사람. 한편 사령관은 모든 유로아 부대원들이 바이러스에 잠식된 상황에서 어째서 두 사람만은 괜찮은지 물어보는데요. 이에 9S는 이전에 서버 노이즈를 감지했을 때 자신과 2B의 데이터 동기화를 보류했기 때문이란 설명을 해주고 2B와 함께 그녀를 호위하며 비행 유닛 경납고까지 도착하는데 시레이카 하야쿠! 私は 이케나이 시레이칸 私も 서버와 데이터 동기화를 していたからな. 근데 それなら 9S가 そんな時間はない! お前たち2人は 最後の夜派部隊なんだ! 生き残る義務がある! 司令官… それに… 私はこの基地の司令官だ! せめて最後まで上官らしく… いさせてくれ! 2B! 目視が! 司令! 行け! 2B! 벙커를 탈출했지만 끈질기게 두 사람을 추격하는 요루아 부대. 2B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오자 9S로부터 기체 컨트롤을 빼앗고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9S를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2B는 적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고 말죠. 대기한도 다수 각인. 지상에서도 끝나지가 않는 적의 추격. 적들을 피해 도망치던 2B는 자신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안드로이드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지만 도중에 유로아 부대를 만나 위기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
未来を。お願いするね、エーツ。한편 투비 덕분에 무사히 지상에 착륙한 나인에스는 블랙박스 신호를 쫓아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곧 투비를 발견하게 되지만 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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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좀 それじゃ司令部は行って逃げろ。ここは私が。ダメ、ヨーコ。識別番号 A2 の起動を確認。おはようございます、 A2。페어 도시에서 갑자기 솟아난 탑의 여파로 2주간 정신을 잃었다 다시 깨어난 A2. 한편 투비를 지원했던 포드 공사인은 투비의 마지막 명령이라면서 A2를 지원하겠다며 달라붙는데요. 이에 그녀는 지원 따윈 필요 없다며 거부하지만 30초에 한 번씩 반복되는 포드의 끈질긴 구애 덕분에 결국 함께 동행하는 걸 허락합니다. 이 아가씨 조금은 츤데레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행동을 같이 하게 된 A2와 포드. 한편 A2의 연료용 여과 필터는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포드의 제안에 따라 수리를 받기 위해 레지스탕스 캠프로 향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기계 생명체들에게 습격을 받고 있는 파스칼을 발견해 구해줍니다. 기사마모 기계 생명체다로. 이에, 아나타도 따다가운 스모리와 아리마센. 바타시 너 나마에와 파스칼. 따다가이온 기라운 기계 생명체데스. 다카라 난다. 기계 생명체니 타마시 난가나이. ただの殺戮機械だ。私の仲間を何人も殺した罪を償ってもらおう。そうですか。仕方ありませんね。それであなたが救われるのなら。殺さないのですか？うるさい。気が変わらないうちにどこかに行け。あなたは。いえ、何でもあり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평화주의 기계 생명체인 파스칼을 뒤로하고 목적지인 레지스탕스 캠프에 도착해 아네모네와 대화를 나누는 A2. 뭐야, 둘이 서로 아는 사이였어? 사실 이 두 사람은 제14차 진주만 강화 작전에서 함께 투입되었던 전우로서 당시 A2가 속해 있던 요로아 부대와 아네모네의 레지스탕스 부대가 힘을 합쳐 진주만 지하에 있는 기계 생명체의 서버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 자체가 극한 상황 속에서 신형 요로아 기체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성향의 임무였기 때문에
당시 이 임무에 참여했던 대원들은 압도적인 전력을 앞세운 적들의 반격에 A2와 아네모네를 제외하고선 모두 전멸했고, 임무를 완수한 다음 이 사실을 알게 된 A2는 그대로 부대를 이탈해 탈주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숲의 나라에서 9S가 말을 걸었을 때 배신자는 사령부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죠. 뭐 과거에 어찌됐든 아네모네에게서 수리에 필요한 연료용 여과 필터를 부탁하는 A2. 이에 아네모네는 방금 전 A2가 구해준 파스칼에게서 여과 필터를 구할 수 있다며 파스칼을 찾아가 보란 조언을 해주는데요.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A2는 자신이 증오하는 기계 생명체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 탐탁치 않았지만 여과 필터를 수리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파스칼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길을 나서고, 이후 여과 필터를 만들어준 답례로 파스칼 마을의 작은 일들을 도와주던 A2는 다른 기계 생명체들과 다르게 마치 인간처럼 자아를 가진 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거 확실히 츤데레가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A2는 갑자기 파스칼로부터 긴급한 구원 요청을 받게 되고, 연락을 받고 찾아간 마을에서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뭔다 これ? 기계 생명체 동시가 도모구이를 してる. 보토, 파스칼은? 통신 불능의 바메 확인できず. どうしたんだ? わかりません。 いきなり一部の村人たちが暴走して仲間は襲い始めたのです。子供たちだけは別の場所に逃がしたのですが、他の村人は。このままだとお前も食われるぞ。ここは何とかするから先に逃げろ。エッチさんは。こんな雑魚どもにやられるわけないだろ。さっさと行け。 폭주한 마을 사람들을 해치우고 파스칼과 합류하는 A2.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파스칼의 빠른 조치로 다행히 아이들만은 이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추격해온 적들이 폐 공장까지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A2와 파스칼은 힘을 합쳐 적들을 막아보지만 곧이어 엄청난 대군이 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다 끓는가? 폐공장에 방치되어 있던 거대 병기를 조종해 적의 대군을 막아서는 파스칼. 적들 역시 거대 병기를 끌고 와 파스칼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하지만 파스칼은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적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이 기쁜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서둘러 폐공장으로 돌아가는데, 与えるだけで、なんで自殺を。恐怖です。恐怖。私はこの子たちに怖いという感情を教えたのです。恐怖を知らなければ無謀なことで命を落としてしまいます。でも、その恐怖に押しつぶされて自らの命を。 아이들에게 인간의 감정을 가르친 것까진 좋았지만 그 감정에 가진 부정적인 영향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파스칼.
痛に私は耐えられません。私の記憶を消去し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さもなくば私を殺してください。A2는 파스칼의 부탁에 고민하다 결국 파스칼의 기억을 지워주기로 결심하고 파스칼의 기억을 了解 기억 消去 프로세스 開始. 포드가 가진 해킹 능력을 사용해 파스칼이 지닌 소중한 추억들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억 소개 완료. 再起動 타이머 세트 완료. 파스칼. 한편 A2가 눈을 뜬 것과 비슷한 시기 레지스탕스 캠프에서 눈을 뜨는 나인에스. 気がついたみたいよ, 데버르. おはよう. よく寝たな, 나인에스. 치료용 안드로이드 데블과 포폴의 도움으로 수리를 받게 된 나인에스는 그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캠프를 나오고 그 과정에서 도시 한가운데 새롭게 생겨난 거대한 탑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바로 탑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나인에스. 하지만 탑의 정문에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고 대신 탑에서 흘러나온 방송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데 내용인즉슨 탑에 입장하고 싶으면 세계의 자원회수 유닛에서 액세스 인증키를 입수하란 것이었습니다. 이 탑의 정체가 무엇이든 기계 생명체가 만든 물건이라면 투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꼭 부셔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던 나인에스는 결국 탑에 들어가기 위해 자원회수 유닛을 찾아 나섭니다. 첫 번째로 숲의 나라의 자원회수 유닛을 조사하는 나인에스. 유닛 내부를 지키고 있던 왕국기사단을 무참하게 학살하며 코어가 있는 정상에 도달한 그에게 코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에너지 휴속, 긴셋 자격 모드 最大出力 나인에스 発射. 분노에 눈이 먼 나인에스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코어를 박살내고 액세스 인증키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직 숨이 붙어있는 왕국 기사단 중 한 명은 나인에스를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죠. 이거 누가 진짜 나쁜 놈인지 모르겠네. 다음으로 수몰 도시에 있는 두 번째 자원 회수 유닛을 조사하는 나인에스. 참고로 이곳은 기계 생명체들이 조사한 몇 가지 정보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나인에스는 이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선 하나는 저 거대한 탑이 어떠한 물체를 지구 밖으로 사출하는 일종의 발사대와 같은 구조물이란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요로와 기체의 심장인 블랙박스가 기계 생명체의 코어로 만들어졌다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2B의 복수가 우선이었던 나인에스는 자원회수 유닛이 있는 정상으로 향하고 코어를 파괴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합니다. 2B のデータ
これが思い出だとしても僕は やめろ오히려 코에의 역해킹으로 인하여 투비와의 기억을 일부 잃어버리게 된 나인에스.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빼앗긴 그는 분노하며 코어를 잔인하게 박살내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나인에스. 하지만 이제 와서 복수를 멈출 수도 없었기에 마지막 액세스 인증키를 얻기 위해 유원지에 있는 자원 회수 유닛으로 향하는데요. 한편 이 시점 탑에선 마지막 서브 유닛이 해제되기 직전이라며 페어 도시 전체에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 파스칼의 기억을 지우고 폐공장을 빠져나오던 A2 역시 방송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호드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 회수 유닛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앞서 자원 회수 유닛에 도착한 나인에스는 정상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는데, 모델 215 오페레이터상 그녀의 정체는 지금까지 나인에스에게 임무를 지시해왔던 오퍼레이터 투어노로, 그녀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작전 이후 나인에스가 걱정되어 직접 지상 임무에 참여했다가 다른 요로아 대원들처럼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적으로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된 나인에스는 분명 전투 성능으로는 더 뛰어났지만 차마 투어노를 뵐 수는 없었기에 오히려 고전하고 맙니다. 優しい人になってほしいと 2B は言っていたぞ。 お前が 2B の言葉を語るな。 갑작스러운 지면 붕괴와 함께 나타난 적. 하지만 멋지게 등장한 것과 다르게 A2에게 금방 박살이 나버리고, 전투 이후 소형 기계 생명체들이 나타나 형을 살려달라며 A2에게 애원을 해보지만 A2는 단칼에 모두 날려버립니다. 잠시 후 유원지 입구에서 눈을 뜬 나인에스. 정신을 차린 그는 포즈를 통해 마지막 액세스 인증키를 입수했다는 것과 투어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허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복수의 눈이 먼 나인에스는 하루빨리 A2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에 나인에스는 일단 탑의 문을 개방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후 탑 주변의 모든 서브 유닛을 개방시킨 다음 문을 열기 위해 해킹을 시도하는 나인에스. 하지만 그 타이밍에 다수의 적들이 등장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한창 고전하고 있던 나인에스의 앞에 갑자기 데볼과 포폴 자매가 나타납니다. 君たちは 나인에스 来ると思っていたよ。
ここは私たちが何とかする。君は塔への扉を開いて。대볼과 포폴이 적들을 막고 있는 사이 탑의 입구를 해킹하는 나인에스. 하지만 폐쇄계 방위 시스템 때문에 뛰어난 해킹 능력을 지닌 그로서도 탑의 문을 열지 못하는데. 도우시다! 보호핵이야. 포폴! 다부다! 보호핵이야. 지구 회사계 알고리즘의 신유와. 私たちが犯した罪を償うんだ。そんなことしたら君の回路が。デボル！今だ！デボル！お前は後悔するなよ。デボルが포폴의도움으로탑에들어갈수있게된나인에스한편탑의관리시스템은마지막서브유닛을해제시켜준상을죽였다며나인에스를어떤방으로초대하는데요그곳으로가자나인에스가마주치게된것은투비와동일한타입의요로와기체들이었습니다투비타입ここに会えてよかった。本当によかった。一体残らず粉々に壊せ。투비와의소중한추억을능욕하는듯한적의선물에제대로빡친나인에스는이짝퉁투비들을모두박살내버리고아직숨이붙어있던마지막기체에칼을꽂아넣는그순간갑자기폭발이일어나면서나인에스를집어삼킵니다같은시각포드로부터탑의입구가열렸다는소식을들은에이투역시나인에스의뒤를따라탑을오르기시작하고나인에스와는다른루트로탑을오르던그녀는도서관처럼보이는어떤방에도착하게되는데요참고로이방의정체는기계생명체들이수집한정보를보관하는일종의데이터베이스장소로방안에있던정보를살펴보던그녀가어떤정보에눈이꽂히는순간요르하계획에오케르2호모델운용가이력고모데이터와갑자기적의습격을받게됩니다한편다른장소에선짝퉁투비의자폭공격에휘말렸던나인에스가눈을뜨고그는짝퉁투비의팔을뜯어내자신의몸에이식하여다시탑을오르기시작하고얼마안가이런그의앞에탑의관리시스템이조롱하듯그모습을드러냅니다적의의도가무엇이든애초에기계생명체를몰살시키는것이목적이었던나인에스는공격해오는모든적들을박살내고이모습을지켜보던관리시스템은약속대로유로와부대와관련된어떤기밀정보를보여주는데요그내용이란것은월명기지에인류가존재한다는위장정보를유지하기위해
유로아 부대의 차세대 모델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 벙커의 백도어를 고의로 개방시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9세대 유로아 모델들이 기계 생명체의 바이러스의 공격에 쉽게 노출을 당하게 만들어 기밀 정보가 파기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유로아 부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이로 인해 투비가 죽음을 맞이한 것도 모두 유로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これが 유로아 계획. 僕たちは… 2B は… 절망하는 9S를 향해 너의 존재는 무의미하다며 도발하는 탑의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적의 도발에 분노한 9S의 앞에 비행 유닛에 탑승한 유로아 부대가 나타나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분노로 이성을 잃은 9S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 유로아 부대를 쓰러뜨리고 비행 유닛 하나를 탈취하여 곧바로 탑의 정상으로 향합니다. 한편 적한테 습격을 받았던 A2는 전투 중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다 함정에 빠져 해킹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 해킹 공격을 주도하던 탑의 관리 시스템이 A2와 구면인 것처럼 말을 걸어옵니다. 녀석의 정체는 제14차 진주만 강화 작전에서 A2가 파괴한 줄로만 알았던 기계 생명체 네트워크의 개념인격 엔트로 녀석은 자신을 죽일 수 없다며 동료를 잃고 홀로 살아남아 아직까지 발버둥 치고 있는 A2를 향해 잔인한 조롱을 하는데요. 그때 불사의 적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던 A2의 모습을 지켜보던 포드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해옵니다. 그것은 바로 적을 공격하지 않고 자아 분열을 유도해 자멸시키자는 것. 작전을 확인한 A2는 포드의 지시대로 공격을 멈춘 채 N2의 분열을 유도했고 끊임없이 분열을 계속하던 적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마침내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私たちはより一層の進化を遂げるだろう。賛同しない。このアンドロイドの危険だ。この場で破壊してしまう必要がある。私たちの勝利を疑う者は敵だ。勝てると思っているのか。 결국 스스로 자멸을 선택한 개념인격 N2. 하지만 적 서버에 남아있던 잔존 데이터 때문에 탑에 있는 기계 생명체들은 계속해서 A2와 9S를 공격해왔고 그렇게 끝없는 싸움을 반복하던 두 사람은 결국 탑 정상에서 운명처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この塔は月面の人類サーバーを狙った巨大砲台だ。このままだと人類の残存データが破壊されるだろう。どうでもいい。もうどうでもいいんだよ、そんなこと。知ってた？僕らはこの世界に必要ないんだ。人類はもう滅んでる。 안드로이드가 戦う 의미를 持つ ために 作られた 月面の 偽装 서버. その嘘を 守る ために 用意された 여루하 부대와 証拠 隠滅の ために 最初から 全滅する ように 計画されていた. 벙커에 仕掛けられた バックドアは 일정 시간で 起動. 司令官も 僕も 2B も 全部 捨て駒だったんだよ. おかしいよね。笑えるよね。ナインエス、私たち。うるさい！君は 2B を殺したじゃないか。
それだけで十分だよ。僕たちが殺し合う理由なんて。トゥービーは苦しんでいたよ。君を殺し続けることを。高機能モデルの 9S タイプが真実に到達することは予見されていた。彼女のトゥービーというモデル名は偽装だ。이전 A2가 도서관에서 입수한 요로아 부대의 기밀래요. 그것은 바로 과거 극한 상황에서 우수한 실적을 남긴 A2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숨겨진 요로아 모델 E 형에 관한 것이자 바로 2B 의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正式名称は 2E 2号機 E 型。ヨルハ機体を処刑するために用意された部隊の位置。本当は気づいていたんだろう。ナインエス。うるさい。うるさい！お前に一体、僕たちの何がわかるって言うんだ！推奨、停戦、ここで彼女と争うことは。ポット1号さんに命令！貴様の独断の論理思考と発言を禁止する！この命令は、A2 か僕のどちらかの生命活動の停止が確認できるまで維持しろ！짝퉁2B의팔을몸에이식하는대가로바이러스가몸에침입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 9S 는복수를위해 A2와의싸움을시작합니다하지만고성능의스캐너모델인그로선오랜시간산전수전을다겪어온 A2를 쉽게넘어서진못하는데 9S 단호 2B 정신이점점희미해지는가운데서서히죽음을맞이하는 9S 그때죽은줄로만알았던기계생명체의개념인격 N2 가말을걸어오는데요그는안드로이드와기계생명체가살아가는모습을지켜보며존재한다는것에대한의미를고찰한결과인류서버를파괴하는기존의목표를폐기기계생명체들의기억이저장된방주를신세계를향해발사할것이라고 9S 에게알려줍니다그리고그방주안에서아담이웃으며 9S 에게함께갈것이냐며물어오죠모든요로아기체의죽음으로예정된결말을맞이한요로아계획이제남은것은 2B 와 9S 의지원포드가그들과관련된데이터를모두삭제하는일뿐하지만이들과임무를함께하며어느덧감정이생겨버린포드들은이러한최악의결말을거부하며자신들의목숨을바쳐 2B 와 9S 그리고 A2 가살아날방법을모색하기시작합니다すべての存在は滅びるようにデザインされている生と死を繰り返す螺旋に彼らは囚われ続けているだがその輪廻の中であがくことが生きるという意味なのだ私たちはそう思うポット1号さんから042へ調子はどうか恥ずかしい恥ずかしいとは自己犠牲を覚悟して攻撃したにもかかわらず生き残っているからだこれでは格好がつかない構わないではないか私たちは生きている生きるということは
恥にまみれるということだ。その言葉は抽象的で、現在の私には理解できない。要解析記録として保存しておこう。ポット042に疑問を提示する。データサルベージは過去の記憶を全て復元したのか。そうだ。この回収パーツ群も以前のパーツと同じ仕様か。そうだ。では再び同じ結末を招くのではないか。その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だが違う未来の可能性も存在する。未来は与えられるものではなく獲得するものだから。어느 날 갑자기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과 그들이 만들어낸 기계 생명체, 그리고 여기에 인류가 만든 안드로이드까지 지구의 패권을 쥐기 위해 뚝배기 터지도록 싸우는 작품 니어 오토마타. 한편 앞서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인류는 외계인들에게 침략을 받기도 전에 이미 멸망해버린 상태였는데요. 실제 지구를 배경으로 만든 이 작품에서 60억에 가까운 인구를 자랑하던 인류는 어째서 갑자기 멸망해버린 걸까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앞서 올려드린 스토리 정리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부족한 설정이나 내용들을 다루었으니 스토리 영상을 봤는데 미처 해결되지 못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가볼까요? 채널 고정 Right Now.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니어 시리즈의 이전 이야기를 다룬 드래곤 드라군이란 작품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DOD는 인간과 드래곤이 공존하는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서 주인공이자 멸망한 왕국의 왕자인 카임이 드래곤인 앙엘과 함께 모험을 하며 왕국을 멸망시킨 제국에게 복수하는 동시 잡혀간 여동생을 구한다는 언뜻 보면 흔해 빠진 스토리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세계의 신이 인류를 전멸시키겠다는 정신나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신의 의지에 따라 세계를 파멸시키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모습을 한 거대한 모체와 갓난아기의 모습을 한 거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을 박살내기 시작하는데요. 와, 개발자들 제정신인가 이거? 이때 주인공 카임은 드래곤 앙엘과 함께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모체를 다른 세계로 전이시켜버리는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2003년 일본의 신주쿠라는 데 있었습니다. 저기요, 남의 지구에 이게 무슨 짓이죠? 모체와 함께 지구로 넘어온 카임과 드래곤, 뭐 민폐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는지 결국 둘은 힘을 합쳐 모체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는데요. 허나 그 직후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 공격을 받게 되고 카임과 드래곤 역시 함께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대로 모든 사건이 끝나는 듯 싶었지만 6개월 후 죽은 모체를 중심으로 인류를 멸하겠다는 신의 의지가 사람들을 감염시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의 의지를 거부한 사람들은 백여마 증후군이란 병에 걸려 소금으로 변하며 죽어갔으며 신의 의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레기온이라 불리는 이형의 괴물이 되어 사람들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신주쿠를 봉쇄하고 핵공격을 통해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핵폭발의 여파로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지구에 있는 60억 인구가 백여마 증후군과 레기온에 의해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참 잘하는 짓이다. 일본 정부의 탁월한 선택으로 빠르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모체와 함께 지구로 넘어온 드래곤 앙엘의 시체를 조사하면서 마법의 근원인 마소의 존재를 밝혀내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의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게슈탈트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이란 것은 바로 우선 인간의 영혼을 분리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시킨 다음 텅 빈 육체에는 인공 AI를 집어넣어 레기온과 싸우게 만들고 이후 지상의 모든 레기온이 사라지고 백여마 중후군으로부터 안전해지면 다시 원래의 육체에 영혼을 집어넣어 되살아난다는 계획이었죠. 물론 인간의 육체에는 수명이란 한계가 있고 레기온과의 전투에서도 사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육체가 죽더라도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육체를 복원하는 기술 역시 미리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재난 영화에서도 봤듯이 역시 문제 해결은 과학자들이 다 하네요. 참고로 이 계획에서 인간의 육체는 레플리칸트, 영혼은 게슈탈트라고 불리웠는데요. 즉, 이 계획의 이름은 인간의 영혼을 지칭하는 게슈탈트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죠.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게슈탈트 계획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 이성을 잃고 붕괴된다는 것이었죠. 이 문제의 해결법을 찾고 있던 과학자들은 우연히 시간이 지나도 이성을 잃지 않는 오리지널 게슈탈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더 나아가 이 오리지널 게슈탈트로부터 마술을 공급받으면 다른 게슈탈트 역시 정신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뭐 이런 오리지널 게슈탈트가 극소수만 존재한다는 게 문제였지만 단 한 명만 있어도 계획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했기 때문에 인류는 본격적으로 게슈탈트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인간이 게슈탈트로 변해버린 상태에서도 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이때 수많은 안드로이드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특히 붉은 머리의 안드로이드 자매 데볼과 포폴은 이 계획을 총괄하는 존재로서 지구의 각 지역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게슈탈트 계획을 진행한 지 대략 1000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 레기온들은 모두 토벌되었으며 잠들어있던 게슈탈트들이 눈을 뜨면서 드디어 레플리칸트와의 융합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레플리칸트에도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까지 흐른 덕분에 게슈탈트 계획을 완전히 잊어버린 레플리칸트들이 게슈탈트를 괴물이라 부르며 죽여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심지어 게슈탈트들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오리지널 게슈탈트 역시 한 명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계획이 언제든지 파탄날 수가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결국 최후의 오리지널 게슈탈트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데볼과 포폴 자매는 게슈탈트와 레플리칸트를 제어하는 능력을 지닌 봉인의 설을 이용해 이들을 강제로 융합시킬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봉인의 설을 모으는 역할을 맡은 오리지널 게슈탈트의 레플리칸트가 자신의 게슈탈트를 죽여버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후 모든 게슈탈트들의 정신이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플리칸트 역시 근원적으로는 게슈탈트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게슈탈트가 붕괴된 레플리칸트 역시 흑문병이란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인류가 멸망한 이후 자신들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면서 분노에 빠진 안드로이드들은 관리자였던 데볼과 포폴 모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그녀들이 끊임없이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가혹한 프로그램을 심어놓았고 한편으론 최후의 희망으로서 극히 일부의 게슈탈트 정보와 인간의 유전자 데이터를 달기지에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0년 이후 뒤늦은 외계인의 침공을 받게 되죠. 당시 대다수의 안드로이드들은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적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안드로이드들의 상층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비리의 유로화 부대를 창설, 인류가 아직 달에 존재한다는 위장 정보를 뿌리기 시작하며 그렇게 니어 오토마타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